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뮤지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하고 찍는 영상은 아니고, 편안하게 제가 좋아했던 뮤지컬들에 대해서 짧게 짧게 소개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많은 분들이 뮤지컬 공연장을 찾으시지만, 그냥 공연을 볼 것만 생각을 하지, 또 소품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안 하시는 것 같길래, 제가 오늘 이렇게 오페라 글라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티켓팅에 실패를 하시거나 멀리서 또 보게 될 경우가 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한 작품을 두 번에서 세 번, 네 번까지도 보기도 하기 때문에 한두 번까지는 VIP 봐도 괜찮은데 한 세네 번째 볼 때는 이 오페라 글라스 챙겨가서 조금 저렴한 티켓으로 해서 한 공연을 다른 페어로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앙증맞은 사이즈의 오페라 글라스인데요. 사람들이 오페라 글라스라고 하면 굉장히 투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작은 소형, 여자 손으로 잡기에도 부담이 없고 무게 또한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장면을 다 이걸 들고 볼 필요는 전혀 없고요. 남자 주인공의 대표곡, 여자 주인공의 대표곡, 거기에 나오는 메인 듀엣곡이라든지, 메인 트리오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때만 이 글라스를 사용해줘도 그 작품을 보고 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합창 같은 경우는 조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기도 하고요. 조금 그 인물에 대해서 표정 연기나 이런 것들을 딥하게 보고 싶을 때 정말 이 글라스를 사용해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차이가 정말 심하거든요. 그래서 공연 예술 같은 경우는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가까이서 TV로 볼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오페라 글라스를 챙겨서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뮤지컬의 재미가 엄청나게 상승을 한답니다. 조작하는 법도 굉장히 쉽고요. 이렇게 사이즈 조절도 되니까 자기 미간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고 목에 걸수 있는 끈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후기가 좋은 오페라 글라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작품이 오페라의 유령인데요. 오페라의 유령을 보고서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더 다른 페어로 보러 가려고 지금 예매를 해둔 상태인데, 오페라의 유령 같은 경우는 1막에 대부분의 많은 주요 곡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2막으로 가면 갈수록, 배우들이 정말 잘 소화해주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텐션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뮤지컬 위키드가 또 그래요, 여러분. 1막에서 너무 또 좋은 장면들, 짜릿한 곡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2막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처져요. 인터미션 다음에 처지는 걸로,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다 하는 걸로는 정말 오페라의 유령과 위키드가 최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확실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배우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뭐, 불만족 시에는 항상 페어를 조금 바꿔서 보시면 그 불만족이 만족으로 정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곡들의 밸런스가 극 전체적으로 좋은 작품을 소개를 하자면 뮤지컬 시카고, 그리고 안나 카레리나, 그리고 엘리자벳, 이런 작품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극이 크게 다운 없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정말 극적으로 베스트를 뽑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안나 카레리나를 뽑거든요. 기승전결이 매우 매우 뚜렷하고 감정선이 다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람할 수 있는 뮤지컬로 안나 카레니나를 추천하거든요. 곡의 내용은 굉장히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좀 이렇게 구성적인 부분으로 추천을 일단은 먼저 드려봤고요. 그리고 안나 카레니나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하기 너무 좋거든요. 락적인 스타일도 나오고, 전형적인 뮤지컬 스타일도 나오고, 또 성악가가 출연을 해서 노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음악들을 정말 깊이 있게 소화하기 좋은 작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용 같은 경우도 사람의 좀 심연을 건드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조금 딥한 내용, 전개, 가사 잘 들어보시면 그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안나 카레니나는 항상 제가 베스트로 꼽는 뮤지컬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 때문에 뮤지컬을 사랑하게 된 지인들이 저로 인해서 안나 카레니나에 빠져서 영화도 보고 뮤지컬 버전 OTT로 찾아보기도 하고, 그 정도로 모두가 매력을 느끼는 그런 아주 멋있는 러시아 배경의 독보적인 락 감성이 가미된 아주 다양한 요소가 많은 뮤지컬이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팬텀이라는 오페라도 두 번을 봤는데, 팬텀도 처음에 보고 너무너무 실망을 해서 다른 페어로 다시 봤거든요. 처음에 너무 졸려서 진짜 미치는 줄 알았을 정도로 정말 그 페어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기억이 나는데, 다른 페어로 보니까 팬텀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연기자, 그 배우들의 역량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너무 현장에 가면 실감을 많이 하게 되고요. 노래 실력 차이도 너무너무 심하게 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의 노래 스타일을 집중해서 찾아보고 가지는 않거든요. 어쩔 수 없이 스케줄에 맞춰서 그 예매를 하게 되긴 하는데, 현장에서 그 배우가 어떻게 노래를 부를지는, 그날의 컨디션이 또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오롯이 그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관객이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운이라고 봐야 되겠죠. 좋은 컨디션의 배우가 또 그만큼의 실력이 바탕이 되는 배우가 하는 작품을 보는 게 그 돈이 안 아까운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팬텀도 사람에 따라서 갭 차이가 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 팬텀이나 오페라의 유령 같은 경우가 성악 베이스로 된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또 이것도 성악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좀 메리트가 있는, 보기에 재미가 더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페라의 유령에서 팬텀이 가지로 뻗어나온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신시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스타일로 노래도 세련되시고 연출도 훨씬 세련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봤을 때 색감도 굉장히 산뜻하고, 여자 주인공도 파란색 시그니처 옷이 있거든요. 그 옷을 입고 노래를 계속 하는데 정말 정말 명곡들이 많고 신선한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페라의 유령만 고집하시는 분들도 팬텀에 입문하시면 팬텀도 굉장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게, 엘리자벳이라는 뮤지컬 같은 경우는 구성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무슨 인형극을 보는 것 같은, 그렇게 전개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순간들이 연출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독특했거든요. 고전극 같이 보이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위트 있는 구성과 연출로 흘러가는 장면들이 많고, 그렇게 전개가 빠른 작품이기도 해요. 엘리자벳이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를 다 보여주는, 그 서사 전체를 그 작품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엘리자벳이 성장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빠르게 전환되는 그런 것들이 인형극처럼 되게 재밌게 흘러간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엘리자벳 하면 옥주현 씨가 또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옥주현 씨가 현장에서 엘리자벳이랑 되게 안 어울린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발성으로 노래를 하는 딱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너무 안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막 지르는 거, 텐션 높게 막 불러내는 것만 보다가 실제로 와서 봤더니 굉장히 잔잔하게 불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결이 안 맞다, 지루하다라고까지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또 참고해서 봐야지 현장에서 안 놀라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옥주현 씨랑 결이 맞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자벳이 항상 막 이렇게 화려하게 주요 노래로서 어필이 많이 되는 뮤지컬이지만, 계속 이렇게 붕붕 뜬 것 같은 느낌과 발성으로 불러내는 그 텀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감수를 하고 오셔야지 그런 부분에서 좀 지루함을 덜 느끼고, 혹은 옥주현 씨 말고 다른 페어를 통해서 그 부분에서 또 만족을 느끼시거나 그런 선택이 좀 필요한 또 작품이 엘리자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외로 작품에서 에너지가 제일 좋았던 배우를 한번 꼽아보라라고 한다면 저는 김지우 씨인가요? 배우분이신데 그분이 진짜 무대에서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뮤지컬 안 했으면 뭐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고에너지가 무대를 꽉 채우는 그런 인상적인 배우였거든요. 요즘에는 보기가 힘든 것 같은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옥주현 씨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그 밸런스가 좋았던 배우는 김지우 씨였거든요. 정말 한 방 한 방씩 터져주는 거는 옥주현 씨를 따라올 사람은 아직까지 정말 한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발성적으로 소리를 쳐내는 그런 텐션이 가장 강하고 짜릿한 사람은 옥주현 씨가 맞는 것 같거든요. 또 그런 맛, 그런 몇 장면 부분 부분을 보기 위해서 옥주현 씨를 계속해서 픽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조금은 색다른 뮤지컬 리뷰를 해봤습니다. 조금 더 구성적인 얘기나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소스가 될 만한 그런 부분 부분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으로 조금 더 뮤지컬을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작품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참고가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희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